오가는 이의 발길도 어루만진 이의 손길도 언제였던가. 삶의 저편에서 쓸쓸히 잊혀진 이 묘소의 주인은 누구인가. 저런 모습 그대로 가만히 놔두라.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다. 과연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의미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기억 저편으로 달려가면 만날 수 있을까? 이제야 불러보는 그녀의 이름은 피로 써내려간 항일 독립운동사의 꽃, 조선의용대의 박차정이다. 대단히 성각적인 독립운동과 여성 남녀 평등을 동시에 부르짖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여성, 개명된 여성, 1920년대에 그런 정도의 여성은 우리 그때 조선 팔도에서 흔치 않았었죠. 오직 조국의 독립만을 위해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박차정. 그러나 우리는 그녀를 잘 알지 못한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해에 태어나 해방을 한 해 앞둔 1944년에 순국한 박차정. 34. 그녀의 짧은 생애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올까? 후손에 의해 복원된 생가 한쪽에서 나라 잃은 슬픔을 때론 치열한 삶으로, 때론 죽음으로 맞섰던 그녀의 남다른 가족사를 만날 수 있다. 굉장히 그 가게가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한 가게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런 뭐랄까 가족 분위기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이제 오빠인 그 박문희 씨 그리고 박문호 씨 이분들이 사실 또 우리나라 민족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던 분들이거든요. 항일의식을 숙명처럼 물려받은 박차정. 그녀는 부산의 항일 여성운동을 이끌었던 동네 일신여학교에 입학하면서 더 강한 민족의식을 키워간다. 재학 당시 차별적인 식민 교육에 한거해 동맹 휴학을 주도하는가 하면 항일 여성운동의 전국적인 통일기관인 근우회에서 활동하며 임금 차별 철폐를 건의하는 등 개혁적인 여성 해방과 민족 해방의 길을 모색해간다. 그러던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대규모 항일 학생 운동이 일어난다. 사건의 발단은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조선과 일본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이는 조선 학생들의 심장에 억압적인 식민 교육에 대한 격분을, 제국주의 타도라는 거센 항일 민족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도화선이 되었다. 11월 3일에 시작된 시위는 일제히 전국으로 확산돼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운동으로 이어졌다. 당시 근우회에서 활동하던 박차정은 서울 지역 11개 여학교를 비밀리에 조직, 독립운동에 여성 참여를 역설했고 1930년 1월 대규모 학생 시위를 벌인다. 이에 박차정은 근우회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다. 결국 운동가로서는 사상범으로서 이제 거기에서 잡혀 들어가는 거죠. 고문이 많았다 그래요. 고문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결국은 석방이 되긴 했는데 박차정 여사가 사실은 그 아이를 낳지를 못했잖아요. 이제 후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었는데 이제 그것도 그때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렇게 좀 그 애를 못 낳게 됐다. 그 후 박차정은 중국으로 망명해 북경 화북대학교에서 유학 후 1930년 의열단에 합류했다. 약산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대표적인 항일 투쟁 조직이다. 약산 김원봉 선생과 그의 동료들이 조직한 무장 비밀 단체지요. 김원봉 선생이 직접 의열단이라는 단체 이름을 지었는데 정의의 의로운 마음으로 열렬하게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그런 뜻으로 그 돼지를 사서 잡아가지고 하늘에다가 맹세를 하고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싸우자 한 사람도 나중에 변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원봉은 강력한 무장투쟁을 통해 자주독립과 민주혁명을 쟁취하고자 했고 구체적으로 7가살, 5파괴를 적시해 곧바로 의열투쟁에 돌입한다. 조선 청년들의 피로써, 목숨으로써 이뤄낸 의열투쟁은 일제에겐 가장 두려운 공포였고 조선의 백성들에겐 분명 희망이었다. 바로 그 의열단에 합류한 박차정은 항일 독립투쟁의 거두였던 김원봉과 결혼하고 사랑과 혁명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 녀석이지만 아주 당돌하다 할 정도로 강했고 의지력이 있었고 똑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김원봉이 좋아했겠지. 그 두 사람은 아주 사상적으로 굉장히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긴밀한 관계로서 사상적인 동지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한편 일본은 만주 사변을 일으키며 대륙 침략의 본색을 드러냈고 의열단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경류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준비를 모색한다. 1932년 김원봉은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개설해 항일투쟁의 동력이 될 군관 양성에 힘썼고 박차정은 이곳에서 여자 교관으로서 혁명의식 강화와 이론 교육을 담당했다. 그리고 김원봉은 1935년 남경에서 좌우 독립운동단체 5개를 통합한 조선민족혁명당을 창당해 단결된 항일투쟁 노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박차정은 임철회라는 가명으로 민족혁명당의 남경조선부녀회를 결성하고 조선의 모든 여성들이 총단결하여 민족독립과 여성해방을 쟁취할 것을 독려한다. 이는 박차정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이념이다. 마침내 1938년 10월 10일 김원봉은 조선의용대를 창설한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중국의 수도 남경까지 점령하고 30만의 민간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러 중국 민중의 항전의식이 타오르던 때였다. 김원봉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항일 동맹군으로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해 그토록 염원하고 준비해온 항일 무장투쟁의 길을 걸어갔다. 300만 자기의 동포를 반기해서 조선민족 해방을 쟁취하자는 것이 우리는 이 동아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박차정 또한 조선의용대의 부녀 복무단 단장으로 활약하며 항일투쟁의 선봉에 선다. 차정 여사가 굉장히 이렇게 좀 몸이 날렵하셨대요. 그래서 말을 잘 탔고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좀 무술이나 이런 데 좀 능했던 부분이라고. 태양산 전투라든가 골륜산 전투 때는 총을 들고 제일 앞에 나서면서 그 소형 마이크로 이제 독전을 하고 그리고 부상자가 있으면은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때는 아주 용맹스러운 여군 대장이 되고 어떤 때는 그 부상된 남성들을 치료할 때는 고향의 따뜻한 누나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던 1939년 2월 박차정에게 찾아온 불행. 그녀는 곤륜산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1944년 34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해방 후 귀국한 임시정부 군무부장 김원봉은 박차정의 유고를 가져와 경남 밀양, 자신의 고향집이 내려다보이는 마을 뒷산에 안장한다. 박차정이 못다 이룬 꿈. 자주독립과 민주혁명을 이룬 통일조국의 모습은 그러나 김원봉 또한 보지 못했다. 연합국의 힘으로 해방된 조국은 미 군정의 주도권 하에 있었고 소용돌이치는 해방 정국 안에서 독립운동가 김원봉은 친일경찰 노덕술에 체포되는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한다. 역사의 모순이 빚어낸 참상이었다. 김원봉은 이러한 혼란기 속에서 1948년 4월 9일 월북하였고 그의 죽음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 비운의 혁명가가 되었다. 김원봉이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런 사람을 서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인도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 잘못된 왜곡된 평가를 해방 반세기가 될 때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것이죠. 분단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 지워진 역사. 박차정은 사후 50년이 지난 1995년에서야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고 김원봉은 광복 70주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과 북 그 어느 곳에서도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